오늘 보여드릴 아트 두 가지예요. 피치피치해랑 그리고 푸른푸른해 아트 준비했습니다. 푸른푸른해. 맨 처음에 이렇게 피치 아트를 준비를 했었는데 요거 조금 요 아이는 약간 좀 뭔가 따뜻한 느낌이고 약간 보라색도 하면 예쁠 것 같아서 자두를 준비했는데 요 아이도 조금 매력적인 것 같아요. 제형이 좋아 보여서 써보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근하신년 어때요? 요 아이 약간 멀리서 보면 조금 동양화 같기도 해요. 요거 피치피치는. 자, 그러면 오늘 피치피치 아트 먼저 보여드릴게요. 피치가 나 깨물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컬러 섞이는 느낌이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자, 베이스 컬러는 밀크라떼 베이스로 깔도록 할게요. 저희 이번 포토벨로 컬렉션에 있는 밀크라떼 순한 베이지. 맞아요. 뭐 아트 하기 전에 바탕에 깔게 되게 좋은 거 같아요. 맞아요. 화이트로 깔았을 때 조금 너무 부담스러워 보이는 그런 아트들은 요 밀크라떼 한번 베이스로 깔아보시면 정말 찰떡해요. 너무너무 아무 컬러나 다 되게 잘 어울리고 손이랑 너무 어 보이지 않고 피부색이랑 잘 어울리고 지금 1.5배속 되신 듯. 오늘 다들 초고속이라면 제일 빠르게 해봤습니다. 이렇게 원콤만 해도 발색이 굉장히 쨍하게 나오기 때문에 저는 오늘 원콤만 베이스를 깔 거예요. 왜냐하면 위에 레이어드 되는 게 조금 많거든요, 오늘. 그래서 오늘은 오랜만에 이걸 준비해봤어요. 짜잔! 이거 오늘 한번 캡처하시면 이 아트는 정말 정말 쉽게 하실 수 있는 아트입니다. 유칼립투스 그린 이름도 색상도 너무 예뻐요. 감사합니다. 자, 먼저 복숭아 만들기. 브리티시 레드 PB01번 약간 다홍빛 레드 컬러예요. 서울이세요? 일로 오세요. 자, 그 다음에 PB12번 버킹엄 옐로우. 그 다음에 오즈 베이스. 오즈 베이스는 저희 핑크색 뚜껑을 가진 요 기본적인 아이예요. 다들 성공하셨어요. 우리 내일 만나나요? 내일 오시는 분은 뭐지? 자, 그 다음에 윈저 캐슬 그린 PB에 있는 PB11번 모두 SS 컬러인가요? 네. SS 컬러기는 한데 지금 세 가지 덜어놓은 거는 SS 컬러고요. 그 다음에 덜을 거는 저희 작년. 벌써 작년 컬러예요. 이 아이가 작년 겨울 컬러고요. 이 아이는 작년 가을 컬러입니다. 유칼립투스 그린이랑 그리고 카카오 브라운 사용할 거예요. 저는 나뭇잎을 표현할 때는 거의 한 가지 색으로는 잘 표현을 안 해요. 거의 두 가지 컬러를 섞어서 조금 사용을 하는 편이라서. 누가 커피를 사주신다고 하셨죠? 저희는 아닌데요. 저희도 얻어먹을 건데요. 키프트 시연님 캡처해 주셨다고. 아, 정말요? 내일 만나요. 내일 만나요. 저희 다 아마 뿔뿔이 흩어져서 받아낼 거예요. 아, 근데 갑자기 이 컬러 조합 너무 예쁘네요. 너무 예쁘다. 민트 초코 아이스크림 꼭 막혀있는 초코칩. 민트 초코 프라페 이런 거. 너무 예쁘네요 컬러가.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라데이션을 해줄 건데요. 그라데이션을 할 때는 러디코랄을 사용할 거예요. 러디코랄 사랑스러운 컬러죠. 요아이도 요아이를 역그라데이션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맞아버렸네. 러디컬을 안 뜯네. 요거는 그라데이션 PB01
러디코랄이고요. 러디가 발그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발그레한 그런 볼 느낌으로 조색한 코랄입니다. 짜잔, 이렇게. 자, 우리의 어이구 너무 크잖아. 우리의 스펀지죠. 스펀지 저는 잘라서 이걸 이 통으로 보관해요. 조금 편하더라고요. 이거 지금 책상을 바꿔야 할까 봐요. 또돌또돌. 아, 이렇게? 힘든데? 그렇구만. 자, 이렇게 스펀지. 저희 스펀지는 라텍스 스펀지. 요거 삼각 엣지 스펀지거든요. 요거 사용하시는 게 저희 컬러랑 제일 잘 맞았어요. 자, 또돌또돌 해주세요. 먼저 테이프로 한번 스펀지 정리를 한번 해주고 하시면 더 좋아요. 손에 그냥 이렇게만 하고 있어요. 맞아요. 다음번에는 그라데이션으로 다 손을 해봐야겠어요. 이렇게 이렇게 그라데이션 원콧 해줬어요. 저는 한 2콧에서 3콧 정도가 조금 예뻐 보이더라고요. 컬러만 묻혔나요? 네, 네, 그럼요. 컬러만 묻혔습니다. 보기 좋아요. 감사합니다. 또돌또돌. 자, 2콧. 2콧만 해도 될 것 같네. 2콧만 할게요. 잘 어울려. 아, 발색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기포 안 생기는 게 신기해요. 아이고. 아, 기포는 보통 이런 스펀지 말고 우리 미용실 가서 머리 털어주는 스펀지 있죠? 그런 거는 구멍이 조금 생겨요. 그래서 저는 라텍스 스펀지를 사용하는 편입니다. 고기 주문은 되신가요? 네, 맞아요. 자, 여기까지 그라데이션 깔아줬고요. 저는 조금 깊이감을 주기 위해서 여기서 먼저 한번 나뭇잎 작업을 할게요. 자, 이렇게 경화가 됐으면 이제 나뭇잎을 조금 그려볼게요. 그리실 때는 그냥 이런 조금 똥똥한 색필 브러쉬? 라인은 이렇게 얇은 거로 그릴 거고요. 조금 두꺼운 아이는 나뭇잎을 그릴 거예요. 와. 저는 먼저 윈터캐슬 그린에다가 브러쉬를 조금 머금어주고 그 다음에 유칼립토스 그린을 콩 찍어요. 이렇게 콩 다음에 사선으로 넣어줄게요. 잎부터 먼저 들어가네요. 네. 왜냐하면 깊이감을 줄 거기 때문에. 요 작업은 안 하셔도 되는데 굳이 번거롭다, 나는 더 빨리 끝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 작업 빼먹으셔도 돼요. 하지만 저는 깊이감을 좀 더 주기 위해서 이 작업을 하는 겁니다. 두 가지 그려볼까? 그쵸. 이게 조금 더 자연스러워요. 좀 더 리얼감을 준다거나 해야 할까? 그냥 바탕만 봐도 예쁘네. 나 윈터캐슬 그린 진짜 예쁘네. 차분하고 예뻐요. 너무너무 예쁜 걸로. 그래서 저도 손에 이렇게 솔직히 손에 한 가지 컬러만 바르기가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여러 가지 컬러 다 바르고 싶고. 맞아, 이거 다 바르고 싶은데. 그래서 이렇게 양손 다 다르게 이렇게 막 컬러 했고, 근데 여기서 또 빠지는 컬러가 있고. 또 더 올리고. 맞아, 맞아. 욕심쟁이. 자체 그라. 맞아요, 좋지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경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카카오 브라운 컬러를 이용해서, 요거는 지금 더 얇은 세필 브러쉬 사용하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줄기를 그려줄 거예요. 먼저 가운데서 이렇게 내려오고 나머지 나뭇잎들을 연결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자연스럽거든요. 왜냐면 컬러가 서로 약간 믹스가 되면서 끌려 나오는 그런 느낌? 이렇게
자, 이렇게 한 번만 해줄게요. 저는 원래 양쪽으로 해주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한 번만 하고 경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경화 안 하고 바로 하니까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경화 안 해도 와트는 많아. 그럼요. 번지지가 않아요. 가능한 거. 맞아요. 게다가 발색도 좋은데 고정력도 좋다 보니까 이게 번지지가 않고 이 아트를 조금 더 살려주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 큐어 안 하고 입 위에다가 나뭇가지를 그린 거죠. 맞아요. 근데 그 경계가 포도스름이 진짜 예뻤어. 맞아 맞아. 그러면 안 예뻐지는데 자, 여기까지 경화를 했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 아트의 비밀이 나와요. 오늘 아트의 비밀이 너무 빨리 나왔는데? 오늘 너무 빠르잖아? 오늘 다 너무 빠르잖아? 좀 늦게 할 거야 되나? 에이, 너무 빨리 시작했다. 이때 하고 자, 이거는 지금 코팅지예요. 코팅지. 저는 기계 코팅을 해서 요 안에다가 스티커를 넣었지만 요거 그냥 손 코팅지? 그런 거 사용하시면 돼요. 코팅지에다가 오늘의 주인공 요거죠. 아까 여기 썼었죠. 복숭아 만들기 해서 브리티시 레드랑 버킹엄 옐로우 그리고 오즈 베이스 요 아이로 복숭아를 만들 거예요. 자, 감이 오세요 이제? 아트에 감이 오세요? 도대체 쓰는 거 어떻게 되는 거지? 자, 괜찮아요. 한 번 더 볼 거니까 우리 오늘 이 피치피치에는 조금 간단하게 봅시다. 부닥부닥 아이고 제 스타일이에요. 그럼요. 자, 이 사이사이에 이렇게 쭉쭉 컬러들을 놔주세요. 이렇게 놓고 그리고 컬러가 이게 끌려가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왔다갔다 하면은 이렇게 위에다가 얹어주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얹어줘요. 꼭꼭 이렇게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면서 자, 여기서 끝이 아니죠. 베이스를 여기에 섞어줄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베이스가 텐션감이 있는 베이스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컬러들로만 했을 때는 조금 더 그런 느낌, 바삭바삭한 느낌으로 약간 크랙이 가면서 약간 그런 식으로 깨질 수가 있는데 이게 베이스를 넣어주게 되면 굉장히 탄성이 생기면서 유연해지니까? 네, 유연해져요. 그거를 이용한 아트입니다. 베이스도 그냥 요리야. 이거 약간 머스타드와 케첩? 그리고 약간 개요네즈? 약간 머스타드 핫도그 생각나는데? 약간 핫도그에다가 막 그러니까 핫도그 같네요 조금. 어? 내 손 핫도그 머스타드와 케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코팅지가 하나 더 있어요. 똑같은 거 요거를 덮어줍니다. 짠! 덮어주고 손으로 문질문질. 그냥 손톱으로 해주셔도 돼요. 이게 좀 많이 흔들리네요. 책상을 바꿔야 되겠네. 어떡해, 오늘 너무 많이 흔들려. 자, 이렇게 해주고요. 지금 여기에서 군데군데 비어있는 애들이 있어요. 이때는 밑에를 잡고 위에 거를 돌려서 살짝 문질문질 문질문질 이렇게 해주면 뭔가 더 스모그한 느낌이라고나 할까? 약간 조금 뭔가 경계가 더 이뻐지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리고 얘가 두꺼우면 깊이감이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요. 얇으면 그냥 무난하게 들어가는 타입이에요. 행위 예술 어떠시대요? 아하. 자, 이제 경화를 해줄 거예요. 왜? 제가 지금 이 코팅지에다가 한 건 양쪽이 다 경화가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저는 두 번 경화를 시킬 거예요. 먼저 이렇게 한 번, 이렇게 한 번. 붕어빵이네요. 그럼요. 앞뒤로 구워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준비해야 될 게 젤을 지금 어떻게 할까요? 이 아트를 정말 정말 쉽게 하시려면 이거는 미리 만들어 놓으셔도 되는 거거든요. 자, 이 아이를 어떻게 이렇게 정교하게 짜잔. 자, 감이 오시나요? 짜잔. 감이 오세요 이제 아트의 감이?
젤네일 아트는 끝도 없이 별 게 많아서 좋아요. 맞아요. 재밌죠? 진짜 끝도 없이 재밌어요. 가지고 노는 것 같은 느낌? 짜잔! 이렇게. 보통 젤들은 이렇게 코팅지에다가 하고 나서 이거 구부려뜨리면 똥! 하고 이렇게 약간 깨지는 느낌? 맞아요. 그렇게 되는데 저희는 텐션감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렇게 쫙 붙어있어요. 맞았어요. 정답 펀칭. 오늘의 주인공 펀칭. 두둥. 헐 아이디어 대박. 대박인가요? 저 아트가 너무 안 뽑혀서 이것저것 시도해보다가 결국 이렇게 왔네요. 자 이렇게 얘는 잘 안 떼지기 때문에 핀셋을 이용해서 뜯어주셔야 돼요. 저희 베이스 젤 아시죠? 유연성이랑 접착력. 뭔가 그 옛날에 먹던 테이프 젤리 같아요. 아, 그 롤로 된 거. 짜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굉장히 뿌들뿌들하고 텐션감 있죠. 맞아요. 다 부서져 버리던데. 맞아요. 얘는 완전 이렇게 유연성이 좋아서 피어 때 텐션 느끼고 싶다요.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 사이드 부분이 좀 지저분하잖아요. 이것만 조금 잘라볼게요. 맞아요, 맞아요. 그냥 솔직히 저는 이런 부분은 손에다가 올려서 아트를 해도 되게 예쁠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뭔가 느낌 있잖아요. 뭔가 약간 불타는 것 같고. 보통은 그런 펀칭기, 일반적인 펀칭기는 약간 손톱에 올리기는 좀 커요. 그래서 저는 이거 그 뭐야 바인더나 이런 거 뚫을 때 하는 10 펀칭기 이거 사용할 거고요. 얘네는 그냥 버려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양쪽으로 하나씩 뚫을 거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이거 조금 잘 뚫으시는 방법은 얘를 그냥 이렇게 놓고 위에서 보고 얘를 꾹꾹 눌러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옆에서 얘가 뚫는 걸 봐요. 여기서 뚫는 거를 보고 여기서 재거든요. 이렇게 옆에서 보면서 이 뚫는 지점이 보이시죠? 콩! 짠! 이렇게. 자, 이거를 아꼈을 거니까 다닥다닥 연달아서 모양을 잡아가면서 얘를 뚫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런 거 트레이 있죠? 트레이에다가 놓고 한 번에 이걸 덜으면 더 편하잖아요. 안 튀고 이렇게 깔끔하게. 자 이렇게 해놓고 이거를 여러 개를 만들어 놓으시면 고객님이 오셨을 때 아트가 조금 더 빨라질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거 그냥 이렇게 그냥 도트같이 퉁퉁퉁 올려놓고 귀여울 것 같아요. 맞아요. 자 이렇게 된 것 중에서 이게 마블을 했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빨간 아이들은 버리세요. 빨간 아이들은 쓸 수 없어요. 복숭아 공장 라인 돌아갑니다. 자 여기서 싱싱한 A급 복숭아 UI가 좀 잘 된 거예요. UI 써주시면 예쁘게 나올 것 같아요. 자 골라봅시다. 1등급 복숭아 아이들. 상품 가치가 있는 아이들을 골라봅시다. 이것도 시아님 저 육가통 어디서 사셨을까요? 다이소에 있지요. 아, 다이소라고 합니다. 다이소에 이거 3개 묶음 한 세트예요. 이렇게 3개 묶음.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팁 같은 것도 넣어놓고 이런 거 넣으실 때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거 아까 두껍게 해놓은 거 있잖아요. 얘를 이렇게도 넣어놨거든요. 이렇게 다이소 역시 다이소. 다이소에 가면 없는 게 없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의 베이스 한 번 더 사용해 볼게요. 이번에는 어딕션 베이스. 어딕션 베이스를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도포해 줍니다. 글리터 통까지 육각형 역시 그럼요. 일주일에 한 번은 가야 하는 다이소. 그럼요, 그럼요. 다이소 한 번 가면 10만 원 넘게 쓰고 오잖아요. 다들 그러지 않나요? 10만 원 가죠? 네, 네. 다들 그런 거 아니었어요? 저만 그런 거였어요? 다들 이제 아셨어요. 저 오렌지? 오렌지? 복숭아입니다. 복숭아입니다. 오렌지로도 하실 수가 있지만 자 이렇게 하고 경화 한번 할게요. 경화. 자 저희 베이스는요 제가 아까 두 가지를 썼잖아요. 요 두 가지의 차이점. 아까
그냥 많은 양을 빨리 후두둑 후두둑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많은 양이 한꺼번에 떠지는 오즈 베이스를 사용을 했어요. 요거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12mm 브러쉬 모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그냥 사용하실 때 편리하게 그냥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어딕션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솔대가 짧아요. 그래서 손톱 큐티클 부분까지 아주 꼼꼼하게 시술이 가능한 요 아이고요. 이거는 안에 있는 내용물은 같기 때문에 유지력이나 뭐 사용 방법은 다 똑같아요. 하지만 원장님들의 취향 차이. 나는 조금 한 번에 도톰하게 베이스를 올리고 싶어 하시면 오즈 베이스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어딕션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솔대가 짧고 점도가 조금 더 높다 보니까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될까? 얇게 발리면서 쫀쫀하게 발리는 타입이에요. 바이올리 원장님이 소프트하지만 고정력이 좋아서 큐티클 라인이 넘치지 않아요. 맞아요. 저희 베이징 라인 아이들은요, 큐티클 부분을 타고 흘러가지도 않고요, 사이드로 흘러내리지도 않아요. 그리고 뭐 수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사용하실 때 굉장히 편리하실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 취향은 어딕션 베이스가 제 취향이에요. 그래서 저는 조금 어딕션 베이스를 많이 사용하는 편이기는 한데, 요게 약간 좀 때에 따라서 조금 사용되는 방법이 조금씩은 달라요. 처럼 제가 지금 아트 똑같은 베이스인데도 아트 하면서 두 가지 다 쓰죠. 베이스는 히팅감이 없습니다. 뭐 손톱 컨디션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지금 손톱이 이거 젤을 했지만 말랑말랑한 타입이에요. 지금 저는 이런데 보통 이러면 히팅감이 엄청나죠. 전 히팅감을 느끼지 못했어요. 자, 클렌저 이용해서 미경화 젤을 닦아낼게요. 저희 베이스 젤을 미경화를 닦으면 접착력이 강해진답니다. 이거를 이용해서 이제 꾹꾹 눌러줄 거고요. 자, 싱싱한 복숭아 다시 골라볼까요? 네, 유지력은 동일하고요. 저희 오즈 베이스가 왜 오즈 베이스일까요? 유지력이 오즈가 가기 때문에 오즈 베이스입니다. 자, 요 아이를 얹어볼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고무 푸셔 같은 아이 있죠? 요걸로 꾹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기 지금 밑에 있는 베이스가 접착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요게 아주 그냥 쫙쫙 달라붙어요. 만약에 눌러도 붙였어요. 보이세요? 이게 지금 단차가 없어 보이는데 완전? 그냥 그린 것 같죠? 이래서 두께감이 그렇게 많이 쌓이지가 않아요. 붉은해요? 아, 그것도 괜찮네. 이거 그냥 반 잘라가지고 해 뜨는 거. 맞아. 그렇게 해도 괜찮겠네요. 복숭아가 하나 됐어요. 복숭아 하나. 자, 이렇게 꾹꾹꾹 눌러주시면 아주 그냥 쫙 달라붙었죠. 곡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컬러도 자체가 얇으니까 밑에 잎이 비치니까 미경화 닦았는데 붙는 거예요? 저희는 미경화를 닦아야 접착력이 생기는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필름지 아트 하실 때도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이 가능하세요. 자, 이 다음에 저는 오즈탑 젤을 발라줄게요. 오즈탑 젤로 한번 살짝 오버레이하고 그 위에다가 라인 그릴 거예요. 제주 갈 때 귤, 하. 제가 오렌지 한번 해서 또 올릴게요. 이게 진짜 무궁무진하답니다. 지금 막 들어오신 분들은 이게 뭐야? 아, 그 위에 그냥 이게 뭐야? 이러실 엄청 같은데. 깔끔하게 잘 그렸다. 어떻게 저렇게 동그랗게 됐지? 동그란데 게다가 발색도 좋아. 이렇게. 자, 탑젤로 한번 오버레이 했을 뿐인데 절대 튀어나오거나 한 게 없죠. 뭔가 입체감은 생겼는데 엄청 단짠하고. 그럼요. 이런 걸 고객님들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마블 잘 되는 게 이쁘죠. 자, 저희 오즈 탑젤 같은 경우에는요, 미경화 남는 탑젤이고요. 저희 탑젤이 3개가 있어요. 어딕션 탑젤은 너나이프 탑젤, 미경화 남지 않는 거, 그리고 실키 탑젤은 매트 탑젤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저는 오즈 탑젤을 이용했고요. 오즈 탑젤은 미경화가 남기 때문에 미경화를 제거를 해줄게요. 자, 미경화를 닦아주고요. 다시 팔레트
아파트 소환? 아니, 다이소도 동네마다 달라. 아, 맞다. 맞다. 그렇네. 다이소를 그래서 한 군데만 가면 안 돼요. 여러 군데 그냥 다이소가 보면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템을 얻을 수 있어요. 좀 게임 같네. 아이템을 얻을 수 있어요. 게임하지도 않으면서. 자, 여기서 다시 한번 깊이감을 주려면 여기서 겹치게 다시 나뭇잎을 그려주는 게 또 좋아요. 이렇게 복숭아 위로 한 번 더. 그리고 저는 그 복숭아 그런 거 있죠. 복숭아 엉덩이. 네. 엉덩이를 그려줄 겁니다. 골. 골? 골 좀 그런 것 같아. 사이. 궁뎅이. 자, 이게 그라데이션을 보고 그 궁뎅이를 그리셔야 돼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엉덩이 그려줄게요. 복숭아. 골 사이. 자, 지금 이게 그라데이션을 보고 요거를 곡선을 그려주셔야 되는데 저는 살짝 이렇게 짠! 그냥 끝! 복숭아 끝! 복숭아 끝! 복숭아 끝이고요. 여기서 그 꼭지를 그려줄게요. 복숭아 꼭지 이렇게. 진짜 간단하죠? 이거는 꼭지 그릴 때는 양을 조금 끝에 많이 떠서 그냥 쑥 스트로크 하듯이 빼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경화할게요. 살짝. 자, 그 다음에 아까 나뭇잎 그렸던 거 다시 한번 할 거예요. 인적해슬 그린을 먼저 브러쉬에 묻히고 유칼립투스 그린을 톡! 이렇게, 이렇게 톡!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시고 나서 아까 꼭지 그린 부분 있죠? 여기에다가 잎사귀를 하나씩 다 그려줘요. 왜 꼭지에 나뭇잎도 달려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자, 이렇게 하고요. 여기 조금 비어 보이는 곳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나뭇잎으로 다 채워주시면 돼요. 나뭇잎이 너무 섞여도 안 되고 살짝 보이도록. 그리고 양이 너무 많으면 이 나뭇잎 끝부분이 뾰족해지지 않기 때문에 양을 너무 많이 하시면 안 예뻐요. 디디고요, 오지고요, 메리고요. 자, 그 방금 침묵 뭐였지? 자, 그 다음에 사이드 쪽에도 이렇게 잎사귀 두께를 넣어주세요. 다들 나뭇잎 색이 너무 예쁘다고 해주시는데. 그래요. 입체감 있게 표현하는 게 되게 간단하면 소리 예쁘게 잘 되는 거예요. 이게 나뭇잎을 그릴 때 한 색깔을 쓰시면은 안 예뻐요, 별로. 근데 이렇게 두 가지 컬러를 써주시면 훨씬 더 이뻐집니다. 저희 제품이 고정력이 좋으니까 적당히 예쁘게 브랜딩돼서 많이 퍼지지도 않아서. 맞아요. 더 예쁜 것 같아요. 너무 퍼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그냥 그대로 있지도 않고. 그래서 아트를 하실 때도 한 번에 아트를 다 하고 나서 경화를 시키는 것도 굉장히 시술 시간을 단축시키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카카오 브라운 컬러로 아까 했던 거 마찬가지. 이것도 이렇게 해야 자연스러워요. 너무 그냥 위에 떡떡 이렇게 있으면 안 예쁘거든요. 자, 그 다음에 도트봉. 도트봉으로 지금 아까 썼던 거 브리티시 레드, 버킹엄 옐로우 요 아이들을 이용해서 열매 같은 거를 그려줄게요. 사이사이 뭔가 덜 익은 아이들. 네. 이거를 해줌으로써 조금 더 뭔가 아트가 꽉 차는 느낌? 지금 이거 다 경화 안 하고 하는데도 커지지가 않아서 이렇게 하고 조금 여기서 허전하다 싶으면 자, 스탠다드 화이트 안 들어가는 데서. 맞아요. 이거 진짜 자, 스탠다드 화이트 소량 덜어서. 침을 보면 뭔가 하얗게
나쁜 거 아니라면서 막 같은 그런 느낌이죠. 자, 이렇게 하고 경화할게요. 자, 이렇게 조금 비어 보이는 부분에는 그냥 이런 필기체 레터링 스티커 데칼 이용해 주시면 돼요. 저는 진짜 로즈골드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데칼도 로즈골드만 조금 많이 쓰는 편이에요. 짜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광이 있는 타입으로 할 거예요. 자, 마무리는 어디 탄탑재? 모나이크 탑재. 헌칭기 없으면 피오떼에 복숭아 주문하기. 어, 괜찮으시겠어요? 복숭아 6개에 10,000원. 싼 편 아닌가요? 복숭아 6개에 10,000원. 싱싱하고 특 A급으로 드립니다. 올라가면 깊이감이 조금 더 느껴지실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저희 부스 오셔서 실물로 한번 보세요. 진짜 이거는 실물파기 때문에 실물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1부를 끊고 2부를 시작하면서 추첨을 한번 하고 푸른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